오늘은 삶지 않고 아삭하게 달걀 숙주볶음으로 하루 한 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제발. 숙주나물 300g 두 번 씻어줍니다. 대파 한 대 송송 썰어줍니다. 마늘 8개 편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개 잘게 썰어줍니다. 달걀 3개 풀어줍니다.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둘러줍니다. 먼저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. 팬에 식용유 4스푼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파가 마늘 기름 만들어줍니다. 파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줍니다. 숙주 나물 넣고 간장 2스푼 넣고 굴소스 반스푼 넣고 치킨 스톡 반스푼 넣고 강불에 한번 볶아줍니다. 달걀 넣고 고추 넣고 냉장고 남은 야채 때려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달걀 숙주볶음 완성! 오늘은 부드러운 달걀과 삶지 않아 아삭한 달걀 숙주볶음으로 밥 먹자!